혼난다 너 자꾸. 자, 겨울에 하늘이 언제 어두워지는지 물어봅니다.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? 어두워진다. 그렇죠. 아이고, 잘 기억하고 있네 또. 하늘이 어둡다. 누가다. 문장 속에 누가다를 찾아볼까? 누가? 하늘이 뭐 한다? 어둡다. 네, 하늘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하늘은 특별하기 때문에 더를 써요. 더 스카이. 이즈. 그렇지. 비동사 잘 썼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시 다크도 잘 썼습니다. The sky is dark. 그럼 첫 단계 하늘은 어둡니? 스카이 Is the sky dark? 문장 완성. 오케이. 자, 머뭇거림 없이 조금 더 빠르게 뭐라고? Very good.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?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? 자, 여기에 대한 대답은 5시에 어두워진다는데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쓸수 있어요? The sky 대신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5시에 어두워집니다라는 대답도 해볼까요? 자, 지금 여기 누가 달을 만들어야죠. 그것은 어둡다. 혹시 비동사 뒤에 어떤 시 넣어서 누가 다 만들었고요. It is dark. 어둡다.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5시에. 5. 그 다음에 겨울에 in the winter. 자, 그러면 다시 잘 정리해서 겨울에 언제 어두워지는지 묻고 답하는 거 한꺼번에 가보겠습니다. 겨울에 하늘이 언제 어두워집니까?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? 그랬더니 5시에는 어두워지던데요. 겨울에는 그렇죠. 기억납니까? 그런 문장 했던 거 비동사 들어있고 양념시 필요 없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. 이 문장은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서 그 책을 삽니까? 뭐부터 만들어 봐요. 그렇죠. 그녀가 산다. 누가다. 문장 속에 누가다 찾아봤더니 그녀가 산다죠. 그녀가 산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She is. 자, 지금 이걸 해보면 민철이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이 알수 있는지 아니? 자, 여기 드릴 세트 쭉 있죠?
그렇죠. 이거 했어, 안 했어? 안 했어요. 그렇죠. 민철이 안 했는 티가 너무 많이 나잖아. 그치?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랬죠? 어?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고? 하나 했어, 안 했어? 근데 왜안 했어? 어? 빨랑빨랑 해라, 이놈아. 어, 몇점 목표로 했어? 드립세트 4가지. 빨랑 해라잉. 오케이. 해서, 선생님, 지금 뭐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는 거, 민철이도 알겠지? 오케이. 다시 준비해서 선생님한테 학원으로 오든지 하세요. 좀 이따가 학생들 몰려오면 선생님 전화할 시간이 없어. 예.